나한테 강호동은 진짜 너무 강했어? 신이었어요. 그리고 항상 꿈이 호동이랑 같이 놀고 싶고 친해지고 싶은 게 모든 후배들의 또 소망이었을 때야. 정말이야. 그때 이제 엑스맨을 할 때 재석이랑 호동이랑 대기실을 따로 썼어. 그리고 아래 것들은 다른 데 다시 썼거든. 근데 이제 어느 날인가 미쳤었나 봐. 문을 딱 열고 현아 안녕하십니까? 그럼 하하가. 들어오세요. 나 잘 지냈나? 예, 형님. 앞에 이제 재석이 형 앉아있어. 항상 마주보고 만담하셨으니까. 근데 나도 모르게 미쳐가지고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. 어떻게 해봐. 가서 그냥 재석아, 왜 그러노? 그냥 아니, 그냥 이렇게 앉았어. 어머, 친해지고 싶어서. 그러니까 이 형도 너무 당황스러운 거야. 지금 좀 가서 그랬어. 그렇지, 지금 이런 표정이야. 그러니까 사람이 원래 엄청 당황스럽고 그러면. 근데 그때 호동이가 했던 게 갑자기 잘한다. 내 새끼. 구르마. 잘한다. 이게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거야. 아, 진짜로. 아, 형이 최초구나, 어떻게 보면. 내가 진짜 이거를 내가 자부 하는데 이거는 내가 최초야. 재석이 형 완전 웃겨서 넘어갔지. 그냥 그때부터 급속도로 친해졌어. 분명히 호동이 형이 나한테 했던 배려였고 내가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었고 대단했지. 대단하네, 그 당시에 가서 바로 앉는다는 거. 근데 요즘에 보면 이제 이거 내 건데 이 무릎에 너무 많이 앉히더라고. 그래. 그 무릎은 내 거야. 아무나 앉히지 마. 야, 근데 재석이 형이랑 호동이 형 두 명 딱 있는데 호동이 형 무릎에 딱 앉았다라는 거는 그리고 내 마음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지를 좋아하게 해놓고 재석이한테 딱 붙어버렸지. 아니. 그건 아니고 딱 붙어가지고 그냥 처음만 보고 내 그러니까, 마음을 많이 그러면 하하 형 그러면 형 월드컵 한번 하자. 형 월드컵. 내 월드컵? 이상형 월드컵 말고 형 월드컵.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해야 되는 거지? 무조건 골라야 돼. 와, 이상민 대 서장훈. 서장훈! 이상민이야? 아니, 누나. 아니, 저기 하하가 해야지. 누나가. 누나, 이거 상민이 형 두 번 죽이는 거냐. 진짜 동상이몽 티몽이 단단하네. 자, 하의 선택은 하나, 둘, 셋. 형은 우리 이상민. 오! 왜냐면 아니 쟤는 아니야. 됐어. 야, 입 열지 마. 야, 입을 닫으라고 알았으니까. 왜? 됐어. 질문을 했잖아. 너 같은 네. 야, 필요 없어. 나도 장훈이 형 할 줄 알았는데 아니, 그러면 아니, 이상민 대 터지라고. 꺼지라고 그랬어. 나 지금 꺼지라고 그랬어? 꺼지라고 너무한 거 아니야? 왜? 내가 뭐 아니, 그 정도 얘기 못하냐? 왜 그 얘기 못해 내가? 야, 이사회 월드컵한테 꺼지라고. 지금 선택한다. 아니, 네가 이상민에서 나는 꺼지라고 그런 거야, 왜? 야, 와, 형, 아니. 형, 연예인이 월드컵에서 아니, 거절해야겠다. 형, 자기 앞에 붙다고 꺼지래. 형 프로그램 MC가 게스트한테 이런 꺼지래. 뭐 이런 데가 다 있어. 자기 꼽았으면 또 너 또 좋다고 또 그랬어. 자, 다음. 너는 원래 그런 애였어. 아니야. 알고 있었어. 자, 그러면 이상민 대 김종국. 하나, 둘, 셋. 김종국. 결국 한 명만 남는 거야, 이게. 자, 김종국 대 유재석. 하나, 둘, 셋. 야, 이건 피피의 광고주가 좋아. 이게 미치겠네, 잠깐만. 내 부탁하는데 내가 얼마 줄 테니까 이 질문 빼주면 안 돼요? 와, 이거 되게 얼마든지 줄게요. 그러니까. 야, 이거 약간 팀워크도 문제가 있다, 잠깐만. 아니, 형, 엄청 진정. 근데 하하 형 엄청 진정성 있다. 야, 한번 웃고 말한 거지. 그걸 뭐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라, 야. 제가 나보고 꺼지래잖아. 이게 어떻게 웃고 지면 하는 거야? 나는 솔직히, 야, 나는 뭐 재석이 형이든 종국이든 아무 관심 없어. 넌 꺼져. 그러면 이렇게부터 가자. 네. 김종국 대 강호동. 야, 뭘 바꿔줘. 그냥 하라고 그래, 쟤. 형, 김종국, 유재석 해. 아, 미안한데 넌 탈락하지 않았어? 오케이. 왜 이렇게 말이 많아. 누가 보면 네 코너인 줄 알겠어. 어디 가. 가지 마. 가지 마. 앉아 있어. 가지 마. 어디 가. 후보도 아닌 사람도 있어요. 야, 후보도 아니 우리도 있는데 너는 행복한 줄 알아. 혼자만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. 아우. 너 갔다가 못 돌아가. 지금까지 혼자 살았는데 또 혼자 살아. 야, 그냥 왜 그러는 거야. 앉아 있어. 어딜 가? 앉아 있어. 제발.
제발 앉아 있어. 엎드려 있어 차라리 엎드려 있어. 우와. 아유 진짜 행복해. 네. 아니면 유재석 때 김종국. 아니 김종국 때 하나 둘 셋. 셋. 어. 하나 둘 셋. 유재석. 네. 결승하자 결승. 유재석 대 강호동. 아 이거는 내가 유재석 형 대 강호동. 아무것도 보지 말고 우리 형 월드컵. 영향력도 보지 말고 그냥 네가 바라봤던 사람. 영향력도 보지 말고. 그러면 유재석. 영향력이면 유재석인데. 왜냐 영향력이 들어가면 재석이 형이 그래. 너무 큰 거. 인간성. 인간. 그 사람의 따뜻함. 형님. 재석이 형인데? 형님 인간성 들어가면 불리하실 것 같습니다. 그럼 빼 그럼 빼. 인간성. 따뜻한 거. 아 잠깐만요. 아 나한테도 이 자 그러면. 들어가기 전에 아니야. 생각할 시간 줄게. 그러면 게... 누나 응? 유재석 대 강호동 하나 둘 셋 강호동. 와, 자 강호동 대 이무송 하나 둘 셋 강호동. 강호동. 안돼 안돼 안돼. 이거 안 되지 않아? 자 하영은 유재석 강호동 하나 둘 유재석. 넌 원래 그러네요. 그러면 야, 유재석 그럼 이거 하나만 묻자. 야, 너 왜 둘이 앉아 있을 나는... 때 강호동 무릎에 앉았어? 질문하지 마. 꺼져. 야, 묻지도 마. 나가 임마! 아니 그래도 네 몸이 호동이 형 무릎으로 맞잖아. 왜 그랬어? 아, 사석에서는 호동이랑 만나서 술 먹고 이게 훨씬 더 많아. 훨씬 더 재석이 많아. 형 술을 안 드시니까. 문제네 나도 민경훈 하하. 민경훈. 네가 내고 네가 하라고.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형아, 이게 뭐야? 너 진짜 그럼 내가 아, 진짜 질척거린다 진짜. 아, 김영철. 김영철. 잘했어. 옆집 개 나. 개. 오케이.